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.2%로 전월보다 0.04%포인트, 전년 동월 대비 0.05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6월 은행들이 정리한 연체 채권 규모는 전월보다 8천억 원 증가한 1조 6천억 원,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천억 원 감소한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은행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로 풀이됩니다.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영향으로 부실이 이연됐다는 분석입니다.